일단 저는 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4월 16일 아침에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그랬듯이 모든 승객이 구조됐다는 뉴스를 들었죠. 그리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구조된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분들은 구조가 되지 않고 뱃속에 있다던가 아니면 물속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너무 슬프고 우울했죠. 실제로 제가 그 후 이틀 동안 들은 뉴스는 구조가 되었다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할 수 있는 게 뉴스를 보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뉴스를 찾아보거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러던 금요일 저랑 같이 일했었던 게임 개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IT 개발자니까 IT 개발자들답게 IT 서비스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뭔가 액션을 취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 개인들은 힘이 없지만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액션을 취하게 만들자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뉴스를 보면서 우울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날 오후에 9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아름아름 서로 불러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응답하라 국회의원 사이트는 개발자들이 눈물로 만든 사이트예요. 그 주말 다들 그러셨겠지만은 너무 슬픈 뉴스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정말 울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국회의원 사이트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지원을 촉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걸 요청하는 웹사이트로 3일 뒤인 일요일 자정쯤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5,000분의 시민 여러분이 국회의원분들에게 청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5,000명을 저희가 목표로 잡긴 했지만 그게 하루 만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무력감을 느끼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한테 무언가 직접 부탁해보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것이 가능은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우선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부터 찾아야 할 테고 그다음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사무소가 어딘지 알아낸 다음에 약속을 잡고 거기까지 가서 국회의원과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야겠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줄여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국회의원한테 청원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혹시 1분 정도만 시간을 내줄 수 있으신가요? 휴대폰 가지신 분들 모두 한번 휴대폰 꺼내주시겠어요? 인터넷 창 여시고요. 여기 있는 heycongress.org를 웹주소에 집어넣으시던가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응답하라 국회의원을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응답하라 국회의원 저희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라는 검색창이 있는데 그 지역구 검색창에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구나 군 아니면은 국회의원 아시는 분들은 그냥 국회의원 이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단원구가 있는 안산시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한번 청원 메일을 보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산시를 넣고 집어넣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요. 저희가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을 선택해서 누르면은 국회의원 정보와 함께 청원 메일 폼이 나타납니다. 이 청원 메일의 내용을 저희가 고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름과 주소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국회의원이 이게 사람이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소를 끝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고 동정도까지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 메일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메일을 보냈다고 여러분께 알림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분들에게 세월호에 관련해서 청원은 움직여달라는 청원 메일을 보내신 게 된 거예요. 700분 정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700통의 메일을 발송됐겠죠.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분들이 그분들이 뭔가 잘못했거나 나빴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어서 하필하면 그날 아침에 세월호를 타고 거길 지나가고 있으셨던 것 뿐이고 만약에 운이 없었다면은 우리나 우리 가족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한테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 태도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뭔가 요구를 해서 응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덕분에 실제로 국회의원분들이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26분의 국회의원분들이 저희에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중 한 번은 재난으로 인해서 가족이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30일간의 연 3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재난휴가법을 발의했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의원들과 쌍방향 소통이 일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래서 재난휴가법을 청원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무언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응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응답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응답하라 국회의원 사이트가 피해자분들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